더욱 돋보이게 해줄 재료들이 남았는데요. 이거 뭐죠? 조개탕은 언뜻 간편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무려 1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조개탕 만들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쫄깃한 닭고기와 오이를 살살 버무려준 후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여기에 메밀묵을 얹은 후 샐러리, 고추 등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올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선의 열매라고 불리는 잣을 살포시 얹어 마무리해주는데요. 영양분 가득한 잣을 올려 손님의 건강까지 생각한 주인장의 깊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아, 정말 보양식이네요. 먹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조개탕! 조개탕 나왔습니다. 자리 잘 잡았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최고! 따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지금 사랑이죠? 역시 막이야. 너나 할 것 없이 조개탕의 맛에 빠져드는 손님들. 사장님! 리필 좀 해주세요! 리필이요? 잠깐! 리필이라고요? 아니 뭐 초계탕에 리필이 돼요 설마? 우와. 예, 감사합니다! 와, 말 끝나기 무섭게 어마어마한 양의 초계탕이 그릇 가득 채워지는데요. 아, 저게 지금 리필이에요? 리필이 가능한 음식은 비단 초계탕뿐만이 아닙니다. 아, 뭐 커피도 아니고. 메뉴 주세요! 초계탕과 찹쌀떡 궁합이 이루는 메밀국수도 손님이 원한다면 따끈따끈하게 바로 뽑아 무한으로 제공이 된다고요. 어머. 와. 딸랑 메밀국수만 제공되느냐? 아유, 섭섭한 말씀. 시원한 육수는 물론이요, 고명까지 푸짐하게 올려 일반 식당에서 파는 국수가 이곳에선 무한으로 제공이 되니 손님들은 주인장의 손맛에 반하고 후한 인심에 두 번 반해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진짜 푸짐하네요. 자자, 놀라지 마시라. 무한으로 제공되는 음식은 또 있습니다. 지금 주인장이 만들고 있는 메밀 전 또한 손님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데요. 주인장, 그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어요? 에? 잘 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와, 저것도 공짜예요? 계속 준비하라 모자를 좀 더 주다 보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조금씩 더 주면 되잖아. 우리 할머니만 먹잖아. 더 먹게 되는 사람은 그냥 줘라. 목소리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인심이 너무 크신데요. 세상 다 그렇게 살아.